시동이 여러분 지금 거의 정상에 닿았어요. 저기 봐봐요. 아, 이렇게 저기. 하고. 네. 지금 정상에 다 왔는데 지금. 근데 이 내려갈 때 문제다. 내려갈 때 문제네. 압력이 너무 내려갈 때 문제가 되겠는데요. 보동님만 살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동님 힘내세요. 힘내세요. 네, 돌아갈 진짜. 것도 생각했습니다. 아니야, 4km면. 야! 헐! 이제 목 아파. 너 땀방울이 막 송글송글 맺혔다. 나만 이렇게 편한데? 이제 이거는 남자의 행복이라고. 남자의 행복? 남자의 행복? 여기 정상 올라가는데 굴러 떨어지면 어떡해? 네, 여기선 떨어져. 이런 걱정으로 안 가져올 걸 그랬네. 이렇게 올라올 줄 몰랐지. 이거 괜히 안 해주겠습니다. 나 우리 비 맞고 가겠네. 지금 비가 와서 철수하겠습니다. 안녕. 거의 정비 정상까지 왔어. 여미 또 정상까지 다 못 갔어. 우리 다 온 거지. 아빠 나중에 또 가면 되지 산. 그럼 산. 그럼 다 내일은 무슨 산 갈 거야? 내일? 오늘은 실패했지만. 아니 아빠는 못 가잖아. 그러니까. 아빠도 정해줘야지. 우리가 갈 산 엄마 갈산. 엄마랑 갈 거니까. 아니 갈 산 말고 엄마랑 가는 산은 갈 산. 봐 이런 여기 제일. 아빠 토일은 할 수 있어? 이게 제일 위험해 이런데. 여기 이게 돌 위에 이게 돌 위에 이게 있어서 그래. 돌 위에 모래알갱이가 있어서 이런데 밟으면 그냥 확 넘어져. 나무 막대기도 소용 없어. 이 네 몸은 잘 이렇게. 중심 잡고 이렇게. 내가 아빠보다 아빠는 이렇게 아빠는 한 발은 이렇게 직각으로 해도 옆에 발은 이렇게 계속 개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아빠 이게 7살 때 배운 거야. 아빠 봐봐 나도. 아빠 나도 봤지. 이런 거 돌. 아빠 이게 이렇게 이렇게 다리에다 힘을 주고 이거 천처럼. 개처럼. 엄마 나는 지금 이거 뛰어갔다. 한번 올라가면 되지. 이제 다음. 또 올라가면 돼. 엄마 또 네 번 이상 쉬는. 다섯 번 쉬는 주일 있어? 다섯 번 쉬는 주일 있어? 있어. 연휴 또 있어. 연휴 다섯 번 쉬어? 근데 1년 뛰잖아. 추석 때 쉬어. 추석 몇 몇 일? 추석 때 올해 쉴 거? 끝났어요. 열심히 걸었나 보네. 오늘 날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진짜 왔어. 엄마 소원대로. 엄마 소원은 안 돼. 위험한데 위험한 쪽으로 내려가면 안 되지. 위험한 쪽으로. 엄마 이 막대기 쓸모 있다. 이제 안녕 버려야 돼. 엄마도 하나 구했다. 아빠도 구해 빨리. 근데 왜 우리 저 등산을 잘하냐?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아빠 닮아서 그런가 봐. 이렇게 옆으로. 아빠가 일곱 살 때 북한산을 탔다더니. 너네들도 북한산. 아니 엄마 도봉산 탔대. 도봉산. 난 도봉산은 아주 쉽게 올라갈 수 있어. 700m야. 올라왔어. 여러분, 피동이 여러분, 아직 저기 남았죠? 저 정상은 못 올라갔지만 800m. 거의 다 올라간 것 같아요. 비가 와서 우리가 철수했거든요 아까. 어쩔 수 없이. 근데 시간이 되면 나중에 한번 다 가보겠습니다. 오늘 목요일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그 현충일이기 때문이다. 오늘 현충일이니까 우리가 다시 이제 내일은 무슨 산을 갈 겁니까? 내일은 바로 관악산을 갈 겁니다. 그 다음 갈산에 가죠. 네, 갈산은 여러분이 모르는 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뒷산이니까. 그럼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그리고 이 막대기를 샀는데 이게 암벽 장비 같아요. 암벽 장비. 저기 보세요. 저 안쪽. 네. 하나만 들고 있는데 제 손이랑 똑같네요. 네. 이제 한번 내려가시죠. 이제 내려가 네, 다음에 봐요. 암벽들도 있어요. 아니 엄마 K2산 중에 몇 명? K2산은 30%는 무슨 뜻이냐면 100개 중에 30개란 뜻이야. 또는 100 중에 3, 100분의 30. 또는 엄마 1분의 4? 그거 엄마 100%. 근데 엄마 70%는 못 돌아오는데 K2산 70%면 100명 중에 70명이 못 돌아오는데 그리고 30명은 돌아오는데 우리는 꼭 돌아와야 돼. 당연하지. 우리는 엄마들 엄마들 우리는 그럼 우리가 안 돌아오면 엄마들이 다 외로워한단 말이야. 아 근데 한 밤 자고 가야 돼 산에서 너무 높아서. 이런 데 조심해야 돼. 이렇게 방심하다가 확 넘어져. 아빠가 그래서 알려주는 거다. 그러니까 방심 방심하지 말고 이렇게. 바로 내 다리가 되어주라고 내가 막대기 챙기라고 했지 아까 내가 그래서 내가 막대기 챙기라고 한 거야. 이런데 여기 위험하다. 엄마 이거 되게 쓸모 있지. 엄마 계속 들기만 하다가 너무 줘. 엄마 이제부터 써. 이제 엄청 위험해. 됐어. 엄마 막대기 쓰고 있어. 엄청 도움을. 됐어. 그렇게 들기만 하면. 엄마 빨리. 오 힘들어. 엄마 아까 내가 엄청 힘들어했던 것이야? 아 잠깐만 형아도 가야 되는데 먼저 이제 형아 네가 여기서 와 내려가는 게 더 무겁지 않니? 맞아 여기가 위험하다 여기 돌 엄청 많아 여기 걔는 아예 상관없어 아까 어이구 어 왜? 여기 위험해 우와 암벽 아빠가 데리고 가야겠다 아빠가 데리고 간대 아니야 여기만 벗어나면 될 것 같아 민규야 내려가 봐야겠다 아니 좀 잡고 가자 그래. 언제 한 명이 넘어질 때 누가 버텨주고 한 명이 넘어질 때 누가 버텨주고 이럴 수 있잖아 그러자 둘 다 같이 넘어질 것 같은데 아빠 이제 아빠 손잡고 와 야. 이제 형아랑 엄마 그리고 좀 가방으로 나 매는 가방 놔주고 민규 손 잡아 잘 와 잘 와 여기도 어려워 엄마 어떤 아저씨는 지리산 여기가 굴러가는 코너라고 바로 됐어 굴러가는 코너야? 여기 곳곳에 함정이 있어서 막대기를 챙겨야 돼 아빠가 아까 미끄러졌는데 안 된 건 내가 막대기를 챙겨서고 아빠가 내가 넘어지는데 아빠가 좀 이따 암벽 나온다 안 넘어진 건 아빠의 힘이 아 내가 너무 가벼워서 그래 아빠한테 그래서 안 넘어진 거야 난 막대기를 챙겨가지고 아빠가 안 넘어진 거 빨리 좀 내려와 막대기 좀이야 아 지향산 엄마 올라갔다는 차원이 달랐었어 아니면 안 달랐어 막대기 잘 챙기고 거. 있지? 그럼 내가 내려갈 연습 산하고 차원이 달라 산 나섭이 아직도 있잖아 난 여기로 갈 거지로 잠깐만 이 길이 헷갈린다 왜? 아까 이거 왼쪽으로 왔었는데 우리는 아닌가? 일단 내려가면 돼 내려가 같은 거 같은데? 응. 아니. 이리 와. 지역 가니까 이쪽으로 왔어. 비가 막 온다. 응, 이리 와, 일로. 그냥 내려가는 아니네. 그냥 여기로 와. 엄마랑 가. 엄마랑 가 여기. 풀숲 여기 이거 낙엽 잘 밟아야 돼. 낙엽 엄마가. 밟다가 발 접질러 또. 엄마가 막대기 챙겨가지고 안전해. 이렇게 난 높이 들어야 엄마랑 엄마랑 나는 막대기 챙겨가지고 안전하다고. 난 등산을 잘하는 그러니까 엄마가 챙겨줘서 다행이다 그래서 엄마 있으면 엄청 편해 이제
근데 내가 조심히 갈 걱정은 안 해도 되겠군. 암벽이 나오지 않니? 아, 이때 옆으로 갔었네. 맞지? 어, 맞네. 내 말이 여기가 맞아. 맞네. 어, 자 이제 도로 이거는 중심 잘. 이건 엄마가 잘 갈 수 있어? 응. 응? 갑자기 물이 나오면 잘 가냐? 평지는 잘 가지. 평지 아니야? 내리막길을 좀 미끄러워서 그렇지. 어, 이제 낭 떨어지야. 또 낭 떨어지다. 낭 떨어지, 낭 떨어지, 낭 떨어지, 낭 떨어지. 또 여기서 못 돌아온 사람들 많아? 여기서는? 어. 여기서는 없지. 여기서는 다 돌아와. 119가 있잖아 우리나라. 119가 구해줘. 근데 에베레스트 산은 간다. 119가 없어. 우리나라 119가. 아, 우리나라 119는 비행기 타고 한 시간 1일쯤 오는데 다 죽어 있어. 산이 왜 이렇게 오미? 엄마 나무 한 번 보여줘. 이렇게 험하다면 금세 넘어지겠는데? 응. 어 이제 진짜. 어 또 좁은 길 나왔다 그지? 이게 더 좁아. 어 위험하다. 어 잠깐만 아빠 내가 먼저 내려가야 돼 여기는. 잠깐만. 어 여기 미끄러운 길이니까. 미끄러운 부분이니까 내가 막대기로 잘 이렇게 든다. 어? 내가 그냥 막대기 챙긴다는 거야. 중심. 응. 중심. 아까 넘어질 뻔했는데 지켜준 것도 아까 나도 이렇게 했는데 막대기가 안 돼가지고 둘 다 살은 거야. 그래? 아까 넘어질 뻔했는데. 넘어졌는데. 막대기는 우리의 생명의 구조다. 왜 이렇게 산이 험해? 아, 이 막대기 줄까 말까? 안 줘도 돼, 형아. 어, 왜? 산 잘해.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잘해. 이서. 난 진짜 굴러 떨어질 줄 알고 이걸 막대기를 준비했는데. 어 막대기 있으니까 여기 하나도 안 무섭네. 아까는 엄청 무서웠는데. 그래? 막대기 있는 게 최고야. 아까 장비 사 뭐 장비. 막대기 말. 엄마 그거 막대기. 우리 둘은 엄청 안전한데 둘은 별로 안 안전. 무슨 소리야? 아 여기 막대기 있는데 이 산이 산사람도 안 안전해. 뭐라고? 아빠 그치? 뭐라고? 이 산이 보통 산보다는 안 안전해. 응. 뭐가 힘든 산이야? 응? 잠깐만 아빠 손 좀 잡아봐 아빠. 응. 다시 맹규 손 잡아. 막대기 챙겨야, 제일 위험한 곳은 막대기 챙겨야 돼. 응. 그래서 내가 막대기 미리 챙겨둔 거. 다. 여기 여기. 엄마 제일 낮은 정도 있잖아. 여기 푸. 어? 여기 거의 높았어 그 대신. 내가 오는 길을 잘 봐봐. 어? 응? 엄마. 어휴, 너 힘들네. 힘들어? 아우. 잘 조심해도 다리 까져. 바위에 긁히면은 피부가 어 다 그 그럴 때 조심해. 올라가면 미끼 있어. 어 확 뛰어내릴 때 지금 반발. 어, 개미 엄청 많다. 봐, 다리 밑에. 봐봐, 뒤에 돌아봐봐. 어, 뒤 돌아봐봐. 개미 엄청 많지. 여기 밑에. 개미 엄청 많지. 어, 여기, 아까 왔던 정상이라고 했던데. 그래? 다 아니야? 아, 저 방금
거죠? 이거 아니잖아. 이거 더 작은. 여기 왠지 와봉 기억이 있어 갑자기. 여기에? 응. 여기 우리 지나갔던 길이니까 와봉 기억이 있지. 아니 아까 지나간 거 말고. 어 아까 지나간 거 말고도? 응. 기억이 점점 나고 생각해. 응. 나 시작해. 근데 나 떨어질 것 같아서 막 좀 써야 되겠어. 응. 그냥 들고만 있으니까. 여기 위험한 코스. 내가 막대기. 어, 아빠 잘 잡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여기. 겁이 없지. 여기 아빠도 위험해 잠깐만. 그러자. 잠깐만. 아빠 막대기 챙겨. 잠깐만 기다려봐. 여자. 잠깐만 기다려. 여기 좀 내려와 조금씩. 여기다 발 한번 디디고. 그다음에 이렇게. 와, 둘 다 넘어질 뻔했어. 이제. 아빠 나 넘어지는 줄 알았어. 안 넘어지는. 안 넘어질 줄 알았어. 그런데 진짜였지. 여기 왜냐면 여기 뛰어 내려오면 완전히 저 계곡으로 슝 하고 들어가거든. 계곡으로 슝 하고 들어간단 말이야. 개처럼 옆으로 됐어? 안 넘어지지 그러니까. 이거 막대기 챙겨. 개처럼 옆으로 하니까 안 넘어졌지. 아! 왜 그래? 민규 여기 부딪혔어. 가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 아이고 부딪히면 어디 뭐야 피나나 보자. 그 아빠 얘기했잖아. 니네 이거 긴 바지. 아이고 저 멍들게 생겼네 또. 아 그러니까 돌 있는 사은은 싫어. 가보자. 그거 잘해. 너 눈 찔려고 막대기 이제 버렸으면 좋겠네. 맞아, 버릴 때가 왔네. 아니야, 좀 더 위로 올라가냐? 응. 위로 올라가자. 훨씬 위험해. 바위가. 우리 몇 년 전으로 돌아. 아니 우리. 잠깐만. 돌아온 거 아니야? 아까로? 죽었잖아. 보통 나무보다 더 무거워. 이거 엄청 완전 낭떠러지. 아빠 잡아 버려 이제 나무 막대기 버려 이제. 아 왜? 아 위험해 여기 더. 아빠. 난 잡아. 여기 모두. 아니야 그러면 더 위험하다고. 한 사람 넘어지면 또 딴 사람이 넘어져. 아니야. 다 같이 죽고 다. 아니야 저 따로 와 잠깐만. 엄마랑 가자. 잠깐만. 이쪽으로 와 잠깐만. 에이 그런 게 아니야. 야, 같이 쭈루룩 미끄러질 수도 있어. 그래 아니 이리 와. 여기 저기까지만 내려와. 여기까지만 내려와. 됐어? 자 왔어? 아빠 반대로만 가는 거야. 아빠 왜 이렇게 아빠만 먼저 가. 자 또 와. 형아 먼저 가. 또 와. 옆으로 아빠처럼 민규야 아빠처럼 옆에 아빠 봐. 아빠 개처럼 이게 옆에 저쪽 보고. 그렇지 저쪽 보고 이렇게 걸어. 형아도 그렇지 땅 봐. 아빠 그러니까 앞쪽이 안 미끄러지는 거야. 그렇지 이쪽은 민규야 여기 발자국 때문에 나왔잖아. 아니 나 계속 잡고 가야지 위험하니까. 산지 얼마 안 되네. 엄마 신발은 벗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거리를 띄고 와야 돼. 딴 사람도 넘어져. 아 이렇게. 딴 사람도 밀어서 딴 사람도 넘어 앞으로 꼬꾸라지니까. 아빠만 안 밀고 나를 두 손으로 밀었는데 아빠 넘어지는 줄 알았어. 안 넘어지는. 안 넘어지는 줄 알았죠. 진짜. 나 아무 이상 없었어 아까. 완전 위험해. 엄마 이제 내 막대기 줘. 아니야 얼른 와. 나는 여기 바위 조심해. 바위 또 긁히면 안 되니까. 아니 내려갔을 때는 필요 없잖아. 안 내려갔을 때는. 이쪽
어우 그걸로 빠질 뻔했다 완전히. 저 밑도 사이로. 와. 그러니까 아빠가 얘기했잖아. 팡 뛰어내리면 안 된다니까 무조건 살살 와야 돼. 난 살살 걸려고 그래. 살살 오려고 네가 마음 먹었어도 아빠는 7살 때 그걸 다 배웠단 말이야. 팡 뛰어내리면 안 돼. 그러면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데도 속도를 못 줄이고 그냥 휙 뛰어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천천히 내려가야 돼. 내리막길은. 아빠 산 몇 살에 처음 올라가 봤어? 아빠도 여기 갈산처럼 뒤에가 산이었어. 근데 아빠는 뒤에가 여기 북한산이었지. 잔치하는 데가? 엄마 이제 줘 응.